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올해 마지막 기업 공개 대여로 꼽히는 핀테크 업체 카카오페이가 증시 입성 첫날인 오늘 공모가의 두 배를 웃돌았습니다. 공모가 9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카카오페이의 시가총액 규모는 11조 7,330억 원으로 시초가가 18만 원에 형성되면서 단숨에 시가총액이 23조 원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. 앞서 카카오페이는 규제 이슈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관들의 높은 관심 속 수요 예측을 맞췄습니다. 이에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9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특히 기관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0.4%에 달했습니다. 이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진행된 청약에선 최종 경쟁률 29.6대 1을 기록했고 증거금은 5조 6천억 원 이상 몰린 바 있습니다.